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침대를 둘러싼 풍수적인 그 조화가 왜 중요하고 또 돈복 터지는 그 침대 배치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신경 써 주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썸네일처럼 머리맡에 걸어둔 그 사진 액자 모두 그 좋지 않죠. 머리맡에는 그 못질을 할 수도 없습니다. 어떤 물건도 걸어둬서는 안 됩니다. 잠자는 시간 동안 편안함을 줄 수 없고요. 그렇게 되면 수면 시간이 또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없죠. 또 에너지와 그 기운을 산만하게 또 소모, 분산시키게 됩니다. 그래서 머리맡에 그 걸어둔 그 물건들 아주 그 조심해야 됩니다. 또한 그 그림에서처럼 침대와 거의 그 붙어 있다시피 한 그 거울, 이거 아주 안 좋죠. 풍수에서 아주 그 여러 번 그 강조해서 또 저렇게 그 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. 침대 너무 그 가까이 설치된 그 거울에서는 밤 시간 동안 또 수면 시간 동안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아닌 또 부정적인 그 에너지를 수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무한 방출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 거울이 아주 밤 시간에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죠. 꼭 피해야 합니다. 또한 그 출입문을 열면 침대와 거의 그 맞닿게 놓아둔 저런 상태가 되면 수면하는 그 사람이 발에 거의 그 닿게 되는 그런 출입문이 되어버립니다. 발이 그 문에 닿게 되는 그런 배치가 되면 사용자에게 그 불안정한 그 에너지를 가중시키게 됩니다. 또한 그림을 보면 우리가 그 빠지지 않고 꼭 배치해야 되는 그런 좋은 색들이 모두 그 빠져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또 침대 사용자의 그 쾌적한 그 수면 충전에는 또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침대가 있는 방에 꼭 눈에 띄어야 하는 또 꼭 배치해야 되는 그런 색들은 붉은색 계열, 청색 계열, 보라색 계열, 핑크색 계열, 오렌지색 계열, 노랑색 계열 이런 색들이 적어도 방에서 그 눈에 띄어야 합니다. 지금 말씀드린 또 이런 것들이 적절히 또 여러분들의 그 집의 공간에서 또 고려가 되고 배치가 되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의 그 집에서는 돈복이 크게 그 터지게 되고요. 그리고 질 좋은 수면 시간의 그 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.